정말 새로운 팀. 이제 그런 건 이승기도 아니고 육성재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니까. 너 원래 잘 안 오는데. 알자. 근데 있잖아. 자기 전에 말을 되게 많이 해. 이제 자기 전에 말 많이 안 할게. 사장님 사랑합니다. 형 눈빛이 너무 무서워. 감정이 없어 지금. 잠깐만 뽑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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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기가 뽑혔는데도 가만히 있잖아. 실패하고 싶잖아. 결혼해줘. 안돼 안돼 안돼. 어, 저 지금 뭐하는 거야? 아, 적당해. 바로 끝내버릴 거야. 예능인이. 비통도 빵 터져요. 아 심하네. 가스불 확인. 잠깐만. 리아 파네프 자 하고 나한테 자 아니 하오 당신이 자꾸 이러니 우리가 애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. 여보 이거 좀 묶어 주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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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이제 어떡해요. 아이고 기운 냅시다. 이렇게나 금방 열리다니 슬근슬근 일체 이상형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능 사춘기 잘 이겨내줘 상윤이 형. 재밌었다. 재밌었어. 오열 상윤, 몸치 상윤, 그 다음에 수염 상윤. 무통상이요. 여기 적어봐야겠다. 이게 마지막 같지가 않냐. 이것도 그냥 장난 같아. 14불째 이상. 이 사람은
2017년 집사분실을 시작하며 2년 넘게 대한민국을 누구 유일하게 등장해 수많은 눈물을 뿌리며 국민의 나라를 첫 예능임에도 오열, 문통, 음치, 수염상인 등 예능에 전례 없던 캐릭터를 통해서 큰 웃음과 감동을 시청자분들께 선사했습니다. 다만 간혹 앵그리 상인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예능 성장통을 딛고 진정한 예능인이 되었습니다.